네, 중동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이곳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유일한 탈출 통로인 라파 검문소입니다. 이르면 내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무장단체 수장을 제거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들이 연기를 뿜으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3대 무장단체 가운데 하나인 대중저항위원회 PRC의 수장도 제거했다며 공습 당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병원 폭발 참사로 양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지만 충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8시간 정도 머물며 반쪽 일정을 보내고 돌아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적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We agree the humanitarian assistance can begin to move from Egypt to Gaza. Standing that there will be inspections and that the aid should go to civilians, not to Hamas. 이집트 대통령과도 통화해 가자지구 주민들의 유일한 탈출 통로인 라파 검문소를 이르면 내일 개방한다는 겁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 20대부터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feel that we will die in every minute, every second. We hope we are still alive and we hope that everything is okay. 검문소 앞에는 이미 3,000톤을 실은 트럭 200대 정도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There's far bigger in terms of the number of people injured. The whole humanitarian crisis that is unfolding is on a much bigger scale than we've seen before. 요르단 등과 사자회담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외신들은 미국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빈손 귀국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석유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중동 전쟁 당시 파동을 기억하는 국제 유가 시장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